계속 하시니까 하십니다. 오늘은 이야기 돼요. 광야에서의 시험. 가양에서의 시험. 이거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척 배가 고프셨어요. 영이 예수님의 강의 야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날밤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척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이 배고프시다는 것을 알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탄이 돌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라고 해봐라. 알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사탄이 돌을 시험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에 영향을 빵이 되라고 해봐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에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탄을 대접하셨어요. 사람은 빵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산다. 다음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구해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사탄은 예수님을 성꼭대기로 데려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뛰어 내려 보아라. 성경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희를 구해줄 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한번더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한번더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대답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부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너희가 나에게 엎드려
엎드려서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사탄은 예수님께 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구해줄 거라고 했어요. 여기고 물러가라 사탄아,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게 뭐지 같죠?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부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이것도 얘기야?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께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부귀를 보여주며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그것을 내가 주겠다. 물러가라 사탄아,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물리거라 사탄아,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성경의 주의자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복만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탄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천사들과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세요. 맞아요. 언니는 광야에서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